강의 한 잔, 예진의 애티튜드. 오늘은 어떤 한 잔일까요? 예티튜드.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티튜드의 송감사입니다. 저는 지금 천안 아산에 와 있습니다. 매월 강의하는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에 오늘 교육날이어서 저녁 시간에 교육을 하거든요. 직원들 모두 퇴근한 후에 교육을 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좀 일찍 와가지고 근처에서 대기 중에 있어요. 차 안에서 이렇게 의자 탁 펴놓고 누워서 음악 들으면서 쉬고 있다가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제가 원래 이번 주에 교육이 또 두 건이 있었는데 요새 이슈가 되고 있는 우한 폐렴 때문에 취소가 됐습니다. 그것도 갑작스럽게. 이런 경우가 아주 드물지만 발생을 해요. 특히 이런 신종플루, 또 최근에 있는 우한 폐렴 이런 것들, 사람 대 사람으로 접촉이 돼서 전염이 되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게 발생이 되면 강의가 일단 우선적으로 취소가 되고 강의 의뢰가 많이 주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교육을 듣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가 되는 게 좀 큰 것 같아요. 이번 주 강의가 오늘 이거 빼고 갑자기 취소가 돼가지고 굉장히 한가해졌습니다. 근데 강사들이 특히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사내 강사들도 이런 경우는 제가 신종플루 때 어떤 사내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갑자기 교육이 취소되고 일정이 갑자기 바뀌는 경우가 있었고 특히 뭐 지역별로 다니는 경우는 그 지역에 뭔가 위험 환자가 있다던가 확진 환자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취소되고 강사도 건강해야 되고 교육생도 건강해야 되니까 그런 경우가 있고 오늘은 다행히 진행이 되는데 이번 주에 있었던 두 개 교육은 우한 폐렴이 이제 확산이 되면서 위험해서 저도 아 취소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정적으로 연기가 된 상태고 아마 3월이나 4월쯤에 다시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럴 때 강사들은 이런 경우 사실 의도치 않게 강사의 의지와는 다르게 교육이 취소되는 경우는 사실 너무 안타깝죠. 그리고 특히 프리랜서 강사나 개인 사업을 하면서 강의를 벌이를 해야 되는 분들은 사실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강사들은 뭘 해야 될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뭘 해야지 좋을까요? 뭐 당연히 컨텐츠를 뭐 업그레이드 한다거나 뭐 그런 뻔한 것들도 있지만 이럴 때는 강사도 좀 쉬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잘 쉬기도 하지만 이럴 때 더 저도 건강해지기 위해서 더 운동 열심히 하고 그리고 저도 좀 개인 정비 시간을 좀 갖고 좀 힐링하는 시간을 더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헬스 PT를 한 달 정도 배우고 있거든요. PT 하면서 살이 빠지는 건 아닌데 근육이 확실히 잡히더라고요. 그게 바로바로 보여요. 제가 필라테스나 요가 할 때는 이제 근육이 막 눈에 띄게 느껴지지 않았었는데 PT는 확실히 그게 느껴져가지고 좀 재밌어서 요새 헬스장을 열심히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식단도 좀 조절하면서 이제 옷이 얇아지는 시기가 되니까 저도 좀 정비하는 시간 그렇게 갖게 되고 그동안 좀 못했던 머리를 바꾼다거나 염색을 해야 된다거나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한가해질 때 저도 좀 많이 배우러 다니는 편이거든요. 강사들도 이제 강의를 많이 듣는데 이번에 퍼스널 컬러를 저도 이제 강의를 종종 하는데 전문가의 교육을 받아서 저도 이렇게 습득을 하고 또 많이 전달을 해드리는 편인데 이번에 저도 이제 다시 새롭게 다른 전문가 분에게 퍼스널 컬러를 좀 진단받고 또 진단하는 방법이라던가 제 퍼스널 컬러를 좀 찾으면서 화장법 같은 것도 좀 다시 정비해보고 옷 정리도 하고 집 이렇게 정리도 좀 하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재정비를 해야 될 힐링의 시간이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오늘은 영상은 아주 짧지만 요새 우한 폐렴이 너무 이슈가 돼서 저같이 갑작스럽게 일정이 취소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좀 남겨봤습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꼭 마스크 저도 요새
마스크 항상 가방에다 이렇게 넣고 다녀요. 그래서 원래 마스크를 화장 때문에 지워져서 잘 안 하는데 요새는 꼭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마스크하고 손 씻는 거 꼭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물 많이 마셔두면 예방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우리 모두 건강하게 이 우한 폐렴 따위를 날려버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